선생님 음악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좀 레트로한 컨셉으로 정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민 거지만 그래도 제가 첫 곡으로 나름 조금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려서 신곡을 불러드리면서 인사했습니다. 네. 올해 정말 나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정규 10집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열 번째 앨범을 발매한 신곡 그대 나는 바다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사연들 이렇게 들으면서 오기 전에 딱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 정말 제 옆에 바다 같은 존재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정말 멋진 자리에 모여지게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곡으로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달달한 분위기로 저희 노래 중에 달아요라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좋아
표정들이 조금씩 노래를 진행하면서 보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큰 위로가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국에서 다 모여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만큼 정말 귀한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한 그런 추억이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억이라는 무대 콘셉트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추억의 노래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요. 바로 저희 데뷔 노래입니다, 여러분. 네. 네. 사실 올해가 저희 데뷔 25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제 데뷔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좀 남다르네요. 네. 98년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데뷔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 여행을 함께 해 보실까요? 네. 나의 하루 불러드리겠습니다.
정말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딱 전주가 나오는 순간부터 아, 노래의 작곡가 바로 뒤에 계신다는 네, 윤종신 선배님의 그리고 이렇게 25년이나 지나갔는데도 갑자기 정말 그때 이 노래 녹음했을 때 신인처럼 발음 좋아야 될 텐데 집중 못할 뻔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제가 뚝 던진 멘트잖아요. 98년도에 뭐 하고 계셨냐고요. 근데 약간 살짝 눈이 이리저리 뭐 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의 집중도에 또 이제 제가 영감을 받아서 곧바로 또 다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루 정말 지금 불러도 뭔가 좀 그래도 뭔가 되게 신선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서 저 너무 좋네요. 네, 여러분들도 신선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무대에 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를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살짝 힌트가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무대에서 설 수 있게 해준 노래이기도 하고요. 많이 많이 좋아해 주신 저희 노래 중에 꿈에 라는 노래 마지막 노래로 불러드리면서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에인데 여러분, 대단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추억이 가득한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잡네요.
소중한 건 옆에 있다면
숨고 싶어 해.